안녕하십니까.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. 오늘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거리두기 없는 첫 설 명절이었습니다. 인원 제한 등이 해제되면서 서울 합동 차례는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 가족 친지들이 다 함께 참배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. 신주현 기자입니다. 설 명절을 맞아 열린 합동 차례. 사람들이 차례상에 절을 올리기 위해 길게 늘어섰습니다. 술잔을 조심스럽게 올려놓은 뒤 순서대로 절을 올리고 빼곡한 위패들 사이 조상의 이름을 찾아봅니다. 오늘 할아버지 돌아가시죠. 첫 차례인데 딱 코로나 이거 맞춰가지고 여기 제사 지낼 수 와가지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합동 차례에 참석한 사람은 모두 500여 명.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. 덕분에 참배객들이 찾는 봉안당에도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일가 친척들이 한데 모이면서 북적였습니다.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은 돌아가신 어른께 인사를 올리고 새해 덕담도 나눕니다. 그동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도 힘들었다가 좀 해제되는 분위기고 해서 그 전보다는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모처럼 모였습니다. 이곳을 찾은 참배객은 설 당일 하루만 6만여 명에 달합니다. 거리두기 해제 뒤 처음 맞는 설 연휴. 모처럼 느껴보는 민족 대명절의 활기찬 분위기 속에 사람들은 얼굴을 맞대며 새해 소망과 정을 나눴습니다. 가족들 다 건강하고 우리 손자 공부도 잘하고 온 국민들이 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.